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일링의 에스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일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국내 선수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선수는 아시아 최연소 IFBB 프로 윤수민 선수입니다. 178cm의 키에 시합 체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던 이 선수의 경력은 겨우 3년입니다. 그 말인 즉 본인의 베스트 쉐입을 끌어낼 수 있는 체중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예라는 뜻입니다. 윤수민 선수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요소였던 심미적인 요소를 잃어가는 바디빌딩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생겨난 이 종목은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점이 있다면 키별 체중을 제한 두기 때문에 바디빌더들이 마음 놓고 사이즈를 불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윤수민 선수 같은 경우는 178cm의 키이기 때문에 프로 레벨에서는 94kg의 체중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좌측에 보이는 빅리라는 코치를 만났던 윤수민 선수는 본격적으로 바디빌딩 커리어를 이어가기 시작한 것이 단 1년도 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을 정하고 그들이 정했던 시합은 재팬 프로였습니다. 올해 초에 열렸는데요. 윤수민 선수의 첫 번째 데뷔전이자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시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IFBB 프로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은 키별 체중을 제한을 두는데요. 특히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그 체중 제한이 더욱더 타이트합니다. 당시 자국 선수의 IFBB 프로카드를 따는데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싶었던 재팬 프로는 시합 체중 자체를 자국 선수에 맞춰서 82kg로 낮춰서 설정하였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변수에 윤수민 선수와 빅리 코치가 하루 만에 8kg을 감량해야만 했습니다. 영상 속의 윤수민 선수는 제한 체중인 82kg보다 3kg이나 덜 나가는 79kg의 체중입니다. 계획했던 모습보다 많은 볼륨감을 상실했지만 윤수민 선수는 살인적인 컨디셔닝을 앞세워서 시합에서 우승을 하고 프로카드를 획득합니다. 94년생 즉 한국 나이로 26세밖에 되지 않은 이 친구는 데뷔와 동시에 프로카드를 획득한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 경력이 3년밖에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보디빌딩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국내에 귀국해 빅리 코치와 함께한 것은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시합 준비를 했던 재팬 프로에서 바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윤수민 선수의 포텐셜은 그야말로 한계가 없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데뷔전이었던 재팬 프로가 79kg였다면 윤수민 선수의 현재 체중은 시합을 2주 남긴 가운데 94kg에 달합니다. 급하게 준비했던 재팬 프로와는 달리 윤수민 선수는 현재 고중량 트레이닝, 프리웨이트, 드랍세트 등 다양한 훈련 방식을 채택해서 근육의 볼륨감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합 체중의 증량과 함께 컨디셔닝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그 메인 목적에 삼고 있죠. 빅리 코치와 트레이닝, 영양 등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지만 윤수민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본인의 포징에 대한 연습과 타이트한 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답게 생각이 굉장히 깨어있는 윤수민 선수는 발레 수업을 받는 등 본인의 포징을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트한 복부를 위해서 백팀 훈련을 매일 오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드스쿨 바디빌더들이 했던 훈련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다음 주에 열리는 아시아 그랑프리에 출전할 예정인 윤수민 선수에게는 어쩌면 아시아 그랑프리가 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IFBB 올림피아 룰이 바뀌면서 맨즈 오픈 바디빌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은 1위를 제외하고는 2위부터 나머지 선수들이 올림피아 퀄리파이어를 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합에 출전해야 되는데요. 아시아 그랑프리는 올림피아 다음주에 열리고 올림피아 선수들에게 최적의 조건인 시합입니다. 그야말로 올림피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즉 국내 시합에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는 IFBB 선수들을 대거 볼 수도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 아시아 그랑프리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약점이었던 팔 근육의 솟아오름 정도와 앞모습에서 보여지는 광배, 전면의 넓이를 더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윤수민 선수의 모습은 이미 크게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림피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수도 있는 아시아 그랑프리에서의 윤수민 선수의 목표는 퍼스트 콜아웃, 즉 1위부터 6위를 가리는 비교심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재팬 프로 때보다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던 윤수민 선수의 강점은 젊은 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차분한 성격을 타고난 그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묵직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큰 기복이 없이 본인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2주 뒤에 열리는 아시아 그랑프리는 윤수민 선수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훤칠한 외모에 클래식 피지컬로서 아름다운 쉐입을 갖춘 윤수민 선수의 발전이 정말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레인포 1잉의 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